추출이 많이 일어난 부분으로 인해서 커피가 써질 수도 있고 맛의 차이에서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잡하면서도 그럴싸한 이론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최근에는 플라스틱 드리퍼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세상에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위기 있고 더 깨끗한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최고의 커피 추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핸드드립입니다.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세계적으로 정말 수많은 다양한 드리퍼들이 출시가 되어 왔습니다. 드리퍼별로 전문적인 이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넥스트랩에 뜸 구간에서 일어난 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유향을 조절할 수 있어야 했으며 푸어버나 침출 방식 둘 다 가능해야 했으며 종이 필터를 막지 않고 최대한 동일한 양의 커피 입자가 물을 만나야 한다. 듣기만 들어도 어렵지 않으신가요? 오리가미는 원추형 구조로서 이렇게 되어 커피 가루가 물에 잠기는 시간이 길어져 수분을 충분히 흡수, 향이 풍부한 커피 가루가 부풀어 올라 커피 원두의 본래의 맛과 향을 제대로 추출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편이죠. 칼리타 드리퍼가 세계의 추출구인 이유는 추출된 커피를 빠르게 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안쪽으로 뻗은 긴 물줄기는 필터가 드리퍼에 밀착되는 것을 방지하며 커피가 서브로 잘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하리오는 커피 가루층이 깊어지는 원추형 드리퍼로 커피의 감칠맛을 그대로 추출해준다.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퍼를 구매하거나 드리퍼가 만들어지는 설계들을 보면 정말 복잡하면서도 그럴싸한 이론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물 빠짐 속도, 두 번째는 정말 추출이 더 잘 일어나는가, 세 번째는 플러스 알파. 오늘 컨텐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핸드드립은 한번 여러분들이 배워두시고 장비들을 집에 구비해두시면 언제든 감성있게 즐기실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커피 가루, 커피 원두 알들을 분쇄한 뒤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커피 가루를 설탕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설탕을 녹이기 위한 어떤 일들을 하면 더 잘 녹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여과지입니다. 종이 여과지가 있다 보니 커피에 있는 지방층이라거나 가루라거나 이런 것들이 추출이 되지 않고 좀 복잡 미묘한 향들이 잘 살아나고 굉장히 깨끗한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대체로 비싼 커피들을 만들 때도 핸드드립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지금 추출하시는 요 영상을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이것을 드리퍼라고 부르고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한 버전의 드리퍼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초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추출된 어떤 컵의 퀄리티보다는 미적인 부분이나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초보들에게는 조금 더 중요한 선택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험을 많이 해보거든요. 하리오랑 칼리타 웨이브라는 드리퍼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드리퍼를 통해서 추출 방식을 비슷하게 한다면 들어가는 원두량이나 들어가는 물량이나 온도나 시간을 좀 비슷하게 컨트롤 한다면 맛이 과연 다를까? 해보면 수치나 맛의 차이에서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한 끗 차이들이 모여서 커피 맛을 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 구조가 많이 다른 드리퍼, 그런 드리퍼들은 추출 양상도 약간 다른 편이긴 합니다. 초보 단계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드리퍼는 하리오 V60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전 시대에는 칼리타를 많이 썼었습니다. 눈으로 보시기에도 이 두 가지 드리퍼의 모양이 많이 다른 편이죠. 최초의 드리퍼라고 불리는 이 멜리타사의 드리퍼를 본따서 만든 게 칼리타인데요. 이 칼리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세 가지 구멍이 있는 게 시그니처입니다. 이 드리퍼가 많이 쓰이다가 갑자기 하리오라는 드리퍼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바리스타 대회에도 많이 쓰이고 유명한 곳들에서 쓰이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 전 세계의 많은 커피 매니아들이 하리오를 쓰게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최근에는 또 하리오를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드리퍼의 모양보다 저는 여과지가 어떤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리오 같은 경우에는 여과지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천히 추출하고 싶을 때, 깨끗한 커피를 추출하고 싶을 때, 좀 더 거칠고 빠르게 추출하고 싶을 때 여과지만으로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 쓰인 드리퍼는 칼리타였을 수도 있고 최근에 많이 쓰는 드리퍼는 하리오 V6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셔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드리퍼의 재질입니다. 도자기 재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열을 해주지 않으면 추출할 때 드리퍼 내부의 온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뜨거워지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라믹 재질의 도자기 드리퍼는 그런 감성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편이죠. 최근에는 플라스틱 드리퍼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빠르게 추출할 때 커피 내부까지 온도를 전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뜨거워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추출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런 플라스틱 드리퍼나 스텐 재질의 드리퍼들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세라믹 드리퍼와 플라스틱 같은 재질의 드리퍼 사이에 있는 게 유리 재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드리퍼를 분석하는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드리퍼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자면요. 일단 원추형 드리퍼, 이렇게 생긴 드리퍼에 하리오, 고노, 오리가미가 있고요. 플랫 바텀 형식이라고 불리는 조금 더 추출하는데 균일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방식이 오레아와 칼리타 웨이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새로운 시대의 드리퍼라고 불리는 원통형의 드리퍼는 트리콜레이터와 넥스레벨 드리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어휘도 포함되지 않는 전통적인 방식의 칼리타의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 드리퍼들이 과연 차이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현대 커피 추출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이븐 익스트랙션이라는 개념을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해보자면은 그냥 입자들 커피 추출할 때 서로 비슷하게 성분들을 추출해내자라는 이론입니다. 원두가 있으면 어떤 부분은 추출이 많이 일어나고 어떤 부분은 추출이 안 일어나면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추출이 많이 일어난 부분으로 인해서 커피가 썩을 수도 있고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퍼별로 이게 어떻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좋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원추형 드리퍼는 균일한 추출이 다소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추형으로 생겼다 보니까 물을 투과할 때 중간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원두 가루들과 만나게 되고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짧은 투과층을 거치기 때문에 추출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이제 플랫 바텀 형식입니다. 플랫 바텀 형식은 원두 가루들이 일정한 분포로 있는 편이고 물을 투과하게 되면은 투과되는 층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일정하게 추출을 이븐 익스트랙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 더 발전된 형태가 원통형입니다.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바이패스라고 해서 추출할 때 들어가는 물들이 원추형이나 이런 드리퍼의 구조에서는 바깥 면으로 그냥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커피층을 투과하지 않고 흘러가다 보니까 물 빠짐은 빠르지만 커피 성분을 더 많이 추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런 배경화에 나온 드리퍼가 트리콜레이터나 넥스레벨 같은 원통형 드리퍼입니다. 그 대신에 커피 추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이런 드리퍼들의 형태가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드리퍼의 특징을 나눌 때 이런 이론별로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접근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앞쪽에서 우리가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었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드리퍼를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리퍼들의 필터를 끼우고 난 다음에 500g의 물을 빠르게 다 부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드리퍼에서 물 빠짐이 가장 빨랐을까요? 물 빠짐이 빠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리스타들이 그 드리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물이 천천히 빠진다는 것은 내가 어떤 기술을 활용해도 추출되는 속도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물이 빨리 빠진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추출 속도를 조절하거나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리퍼별로 물 빠짐이 어떤지를 잘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딱 두 가지 드리퍼가 물 빠짐을 굉장히 느렸습니다. 첫 번째가 칼리타 웨이브였고 두 번째가 넥스트 레벨 드리퍼였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멍의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에 굉장히 많은 물을 넣었을 때 물 빠짐이 느린 편이었어요. 극단적으로 빠른 추출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이 두 가지 드리퍼는 배제를 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근데 초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극단적인 빠른 추출을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전체 드리퍼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지금 상태에서는 무방합니다. 그 외의 드리퍼들에서는 인상적일 만큼 빠르다기보단 대체로 어느 정도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물을 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커피 추출을 해봐야 되겠죠. 똑같은 조건으로 모든 드리퍼별로 똑같은 커피를 추출을 해봤습니다. 추출을 하고 추출 속도와 추출되는 커피의 농도 그리고 저희가 맛을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추출 양상이 다른 드리퍼는 원통형 드리퍼였습니다. 넥스트 레벨과 트리콜레이터의 추출이 굉장히 시간이 긴 편이었죠. 시간이 길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추출되는 농도도 높게 만드는 편입니다. 농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저희가 TDS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 TDS를 측정하기 위해선 특정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 디플로이드라는 농도 측정기로 저희는 측정을 했고요. 농도가 높게 되면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셨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때로는 커피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향들을 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절한 농도로 커피를 추출하게 되면
커피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향미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게 잘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원통형 드리퍼들은 굉장히 커피를 진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추출 시간도 굉장히 길게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출 이론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드리퍼들을 많이 써본 상태에서 이 드리퍼들을 접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레시피가 이 두 가지 드리퍼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추출 방식을 적용하시면 굉장히 다른 양상의 커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추천하는 드리퍼에서는 연하고 적합한 농도의 커피가 나온다고 해서 그 레시피를 적용했는데 이 두 가지 드리퍼에 있으면 훨씬 더 진한 커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들에게는 이 두 가지 드리퍼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다른 드리퍼를 즐기고 난 다음에 더 진하고 비싼 커피에도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 두 가지 추출 도구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드리퍼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리가미입니다. 오리가미 드리퍼는 원추형 여과지를 쓸 수도 있고요. 칼리타 외부 형태의 플랫바텀 형식의 여과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드리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추출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건 헷갈린다, 그냥 간단한 거 해보고 싶다 하면 그냥 하리오처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물 빠짐 속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준수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편이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드리퍼 중에서 하나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드리퍼는 의외일 수도 있지만 칼리타입니다. 사실 최근에 수많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리퍼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 칼리타의 매력이 많이 반감된 것 같은데요. 이번 결과에서도 보실 수도 있듯이 칼리타를 그냥 기본적으로만 써도 웬만한 드리퍼보다 물 빠짐 속도라거나 커피 추출 농도라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칼리타로 커피를 시작해보시는 것도 앞으로 즐길 많은 드리퍼들 전에 전통적인 방식이면서도 매력이 넘치는 드리퍼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점, 싸게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드리퍼는 이번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된 굉장히 새로운 드리퍼인데요. 바로 오레아입니다. 가격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비싸서 가장 추천드릴 수는 없었지만 생각보다 물 빠짐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 빠른 편임에도 불구하고 농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 독특한 드리퍼였습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드리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커피를 좀 즐기셨다면 이 드리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해볼 만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 드리퍼였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드리퍼에 대한 얘기를 일단 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실험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 드리퍼의 종류보다 여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리퍼의 구조가 다른 것들에 정말 많은 과학적인 이론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한 물 빠짐 속도나 추출의 변화 양상보다는 내가 어떤 필터를 쓰는가, 필터의 재질이나 필터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훨씬 더 커피 추출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드리퍼에 너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과지의 선택폭이 훨씬 많아지면 좀 더 소비자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 추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여과지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추형 드리퍼에는 쓸 수 있는 여과지의 종류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추형 형태의 오리가미를 제가 처음에 추천드린 이유가 여과지의 베리션이 많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드리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많은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자세한 이론들을 피해간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커피포스트의 커먼왁스 추출편을 보고 오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